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한때 20대의 청년층이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해 부모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른바 캥거루족 이야기가 회자됐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을 거치고 최근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40, 50대 중년층도 올라만 가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캥거루족이라 하지만 이런 추세가 젊은 계층은 물론이고 중년층까지 확대돼 한 집 두 가족 같은 다세대 거주자가 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971년과 2021년 사이 다세대 거주자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다세대 거주자가 전체의 18%에 달했습니다. 경제 상황의 악화에 따라 이런 다세대 거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부모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독립한 사람들마저 생활비 절약 등을 목적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갔기에 부모에게 렌트비 혹은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렌트비 폭등과 주거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은 물론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 그리고 보수 유지비 증가는 청년층은 물론 중년층마저도 캥거루족 신세를 피해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스쇼어 대학 헬스 시스템이 백신 접종 관련 직원의 소송에서 1,030만 달러로 타결을 받습니다. 소송은 병원에 다니던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해 해고를 당하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장에는 간호사, 약사, 데이터 분석가 등 14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병원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후 백신 접종을 면제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스쇼어 병원 측은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송권에 대한 합의에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합의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노스쇼어 병원 측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병원 직원들을 다시 고용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병원 측은 종교적 이유로 면제 신청을 한 것을 거의 묵살했으며 면제를 승인했어도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상 환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포지션에는 원격 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팬데믹 동안 노스쇼 병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해고된 직원은 523명으로 파악됐으며 개인당 2만 5천 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 전망 이전봉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방치되고 겨울이면 동파 사진이 지면을 장식했던 시카고 한인상공회에서의 건물이 최근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회장단과 이사진의 와해로 공중 분해되다시피 한 시카고 상인은 그동안 운영진이 실종된 가운데 부림막길의 자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카고 상공회의소의 재건을 위한 모임이 열린 자리에서 자체 건물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각 대금으로는 그동안의 부채를 청산하고 소종의 잔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4월 나이즈의 한 식당에서 열린 재건위원회 모임에는 전직 회장단 및 한인 비즈니스맨 그리고 일리노이 한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8명의 상의 재건위 운영위원들이 추천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시회장에는 최동춘,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재건위원회는 시카고 상의와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통합을 논의한 후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정회원 및 이사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상의 정관, 규약 등의 업데이트가 필요함에 따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인상공회의소의 재건을 위해 모인 재건위원들의 모임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임을 가진 관계자들은 시카고 상의 사무실이나 건물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로렌스 길의 한 건물 관계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주요 단체로서 한인축제를 이끌어오던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브린맛길의 한인축제 상징인 건물은 소리 소문 없이 처분되었고 매각 대금이 향후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과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카고 한인 동포기관단체들은 다음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월세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일리노이주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얼라이너블이 지난달 전미 3,5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리노이주 소상공인 중 40%가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의 27%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 척카스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리노이주의 높은 세율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체들이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고객을 유치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높은 주세율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리노이주보다 월세 미지불률이 높은 지역은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스토는 6월 조사에서 일리노이주가 1위로 월세 미지불률이 가장 높았으나 해당 월 44%에서 지난달 40%로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 같은 순위가 매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조사에서 높은 월세 미지불률을 보인 분야로는 식당, 비영리기관, 소매업, 교육사업, 미용업 등이 꼽혔습니다. 같은 기간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절반가량 월세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 살인 등 117건의 죄명으로 기소된 하이랜드팍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위해 출석한 크리모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벌어진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일 열린 법정에서 빅토리아 로세티 판사는 크리모에게 1급 살인 등 죄명이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크리모는 해당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랜드팍에서 유년기를 보낸 크리모가 한 상가 건물에 올라 80발 이상의 공격용 소총을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로 인해 독립기념일 시가 행진이 벌어지던 하이랜드팍 시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크리모가 탈출 전 여장을 하고 총기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사 한 달째를 맞은 하이랜드팍 커뮤니티는 2일 내셔널 나잇아웃 행사에서 피해자를 기리고 커뮤니티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낸시 로터링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밤을 즐기길 바란다. 우리는 슬픔과 회복에 대한 의지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하이랜드팍 시 관계자들은 시내 공격용 소총과 대규모 탄창의 소지 금지를 주 단위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주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 또한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하원 대변인 에마뉴엘 웰치 의원은 지난주 화기 안전과 개선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웰치 의원은 일리노이주 총기 관련법의 의미 있는 개선을 위해 연구를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용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최지원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세를 얻은 한 시카고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과정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살해됐습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은 29세 여성 사니아 칸이 지난달 18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용의자로 칸의 남편 라힐 아흐메드를 지목했습니다. 아흐메드와 칸은 1년여 전 이혼했으며 아흐메드의 시신 또한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칸은 그가 나흐메드와의 이혼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이 제시한 메시지 중 하나는 남아시아 여성으로 이혼을 겪으며 인생에 실패한 기분이 든다. 때로 커뮤니티가 내리는 낙인 때문에 혹은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고립된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여성은 항상 침묵하길 바란다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든 첫 번째 이유다라고 칸은 말했습니다. 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곳곳의 남아시아 여성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 마라티 여성은 내 모습이 칸에게서 보인다며 그녀가 그를 떠나서 살아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 그에게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 인터뷰를 진행한 이 여성은 그녀 또한 전 남편으로부터 그녀 자신과 아이들을 해치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그는 나를 죽이는데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1,162명, 신규 사망자 수는 363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0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